안녕하십니까? 김주연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27일부터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과 같이 행동을 하는 동료들의 경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망설이고 있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까지 꼭 복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